미치겠네. 계속 악몽이네. 안 되겠다. 어디든 밖으로 나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네, 어제 늦게 감사합니다. 충격이 잘 있었어요. 네. 아, 그거 아니다. 죄송해요. 이게... 예, 네, 이게 그쪽 거예요. 예, 이건 고장난 제 충격기. 여기 사람 소리를 좀 낮추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좀... 그래서... 근데 소리를 크게 하지 마세요. 아, 네. 근데 여기 산 지는 좀 오래되셨나 봐요. 그쵸.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구나.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좀 어때요? 아니, 제가 옛날에 살던 데는 분위기가 영 별로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실래요? 예. 지금 나가시는... 아, 예. 가시죠. 근데 어디 가시나 봐요. 산책이라도 좀 가볼까 하고요. 그쪽은요? 아, 저는 공연이요. 공연이면 뭐 가수... 아니요, 가수는 아니고 랩해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아, 대단은 무슨요. 그쪽은요? 저는 공연 홍보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뭐 음악 쪽 공연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완전 연극 쪽. 아, 그래도 같은 예술 쪽이네요? 혹시 방향이... 아, 저는 이쪽이요. 아, 어디로? 아, 저는 상관없어요. 이쪽 가시죠. 아, 네. 아, 근데 오늘 엄청 덥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7살이요. 아, 되게 동안이시네요. 전 25입니다. 근데 그쪽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어요? 아, 저는 고시 연구하는 사이트 보고 왔어요. 근데 여기 에어컨도 없는 방 처음이네요. 아,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예. 아,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저는 뭐 그냥 좀 편해지면 그때 놀게요. 아, 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네. 아, 근데 고시원서 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 또래 또 있어요? 30대 아저씨들이 있긴 한데 다 미친놈들이라서. 미친놈이요? 아, 뭐 좀 그래요. 아, 그 뭐 오늘 뭐 특별한 약속 없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아, 네. 어제 새로운 강석윤이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시나 봐요? 네, 여기 살아요. 성격이 활기차시네요. 아, 네. 제가 생각해도 좀 활발한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무슨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나 봐요? 아, 그냥 인사 나눴어요. 어디 가나 봐요? 그냥 산책. 산책? 산책 좋죠. 오늘 날도 별로 안 덥고. 근데 안 더우세요? 예? 아니, 한여름에 긴팔을 다 입으시고. 아, 살 탈까 봐 그러시는구나. 아니요. 팔에 상처가 있어서요. 상처요?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맥주 한잔해요. 여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몇 명 안 사는데 다 또래라서 지내기 편할 거예요. 아, 네. 저요, 좋죠. 그럼. 네, 들어가세요. 와, 근데 저분도 엄청 잘생기셨네요. 아니, 형도 그렇고 여기 고시원 사는 사람들은 다 얼굴 천자만 있나 봐요. 와, 부럽다. 아, 형! 형! 혹시 뭐 오늘 특별한 약속 없으면 저 공연하는 거 보러 가실래요? 공연이요? 예. 그래, 어차피 여기 있는 거 그냥 가보자. 가시죠. 예. 아, 근데 못한다고 비웃지 마세요. 아, 안 그래. 근데 공연장이 어디예요? 형, 여기가 좋겠네요. 아, 어제 고시원에서 급하게 쓴 거예요. 좀 유치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 근데 제가 막 랩으로 버스킹하는 거를 처음 보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긴장돼가지고. 근데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세요. 네. 예, 형. 예. 아, 긴장돼. 형, 저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어 바로 머니 에이 말어 바로 머니 내 나이 다섯 살 때 우리 엄마 돈을 갖고 펴 내 나이 열세 살 때 우리 아빠 돈을 갖고 펴 하자 새끼 늑대 새끼 악어 새끼 자기 새끼 시키 누나 복싱 갈고 싸우는데 말어 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돈을 갖고 펴 혼자 나무 커멀 제일 혼자 키워주던 할머니 내게 이뻐서 저런 말을 지 말 돈이 왜 쏴 밤에 새벽 시장 나가시는 할머니 보면서 나 맹세했어 망할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버리지 않겠다고 말라 비뚤어진 깨지 같은 할머니 손잡고 매일 밤 나는 노래했어 나는 우리 할머니 절대 손 놓지 않겠다고 하지만 난 그 약속 지키지 못했네 새벽장 살람 소리에 깨지 못한 우리 할머니 백엔 입속에 꼬기꼬기 만원짜리 백만 두고 날 뻔한 말어 바로 머니 에이 말어 바로 머니 에이 I'm out 감사합니다